정부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에 곧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서방 세계와 중국, 러시아 간의 이견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성면에 오염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연차 회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PSI의 전면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단호한 대응과 남북관계 우려라는 입장 차 속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여야 3당 대표들과의 첫 조찬 회동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의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PSI의 전면 참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PSI 참여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향을 통과하지 않고 한다면 PSI 가입해 본들 아무런 우리 입장에서 제재 수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PSI는 각국 간에 정보를 교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PSI의 전면적인 가입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비확산 노력에 참여하는 겁니다. 국회도 본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PSI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적극 참여에 동조한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 이종걸 의원도 외교적 입지 축소와 국지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제재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가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부 성명을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첫날부터 서방 세계와 중국, 러시아 간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안보리는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5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주권국의 우주 영역 탐사로 봐야 한다며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대신 기존의 17185를 재확인하는 의장 성명 수준으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는 정부 성명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회람시킬 계획입니다. CBS 뉴스 강영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주장처럼 인공위성 궤도상에 움직이는 물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행 궤적을 추적한 결과 2단과 탑재체를 포함한 3단이 모두 해상에 추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발암물질인 성면에 오염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구병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로세양이 제조한 피니스 페이스 파우더 등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은 전체 조사 결과 1개 없어, 즉 주식회사 로시양이라는 데서 5개 제품에 사용됐음이 확인됐고요. 동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유통 금지, 그리고 지금 회수 조치를 지금 취한 바 있습니다. 로세양은 덕산약품 공업으로부터 성면이 검출된 탈코 원료를 공급받아 화장품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산약품 공업에 성면이 검출된 탈크를 수입 제조한 업체는 국정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욱캠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 300여 곳에도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성면에 오염된 탈크는
식품용으로는 공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염된 탈크를 수입제전 업체와 식약청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박관영 전 국회의장의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갈래는 전현직 정치인 조사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소환해 9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박 전 의장은 그러나 박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적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오늘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나머지 줄기는 박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모씨로 들어간 500만 달러에 대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홍콩 APC 계좌가 추가로 입수되는 대로 돈의 사용처와 최종 목적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오늘 대전지검에 소환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경우 봉하마을에 투자한 70억 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전지검과 공조수사를 하거나 강 회장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조기호입니다. 민주당이 4.19 재보선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장관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전 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민주당의 재보선 전략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 30대 청년 구직자들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배 배송 사원으로 취업시켜준다고 유혹해서 저렴한 중고차를 고가에 팔아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38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인터넷 구직 광고 사이트에서 유명 홈쇼핑 택배 사원 모집 광고를 내고 300만 원의 중고 화물차를 2천여만 원에 팔아서 모두 36억 8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남미 문화권에서는 소녀들의 15살 되는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는 성인으로 대접받게 되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대 딸을 가진 가족들은 성대한 축제를 열게 되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축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성대한 축제가 열린 멕시코 시티로 한번 가봅니다. 멕시코에서는 15살 된 여성들의 성인식을 위한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성인식을 갖는 수백 명의 여성들은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기에 분주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축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형형색색 드레스를 입은 성인식의 주인공들은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72세 한 남성이 MRI 촬영 과정에서 코 속에 지니고 있던 2cm 녹슨 못을 발견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인공인 프락스 산체스 씨는 몇 주 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 도중 오른쪽 눈 아래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측정을 마치고 기침을 하자 녹슨 못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Never had any idea that there was any metal in my face. 의료진들은 코 속에 있던 못이 MRI에 강력한 자기력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재채기를 통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크고 활동적인 화산 가운데 하나인 칠레 남부의 라이마 화산이 용암과 연기, 젤을 뿌리며 폭발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주변 눈을 녹이고 있어 일부 마을이 진흙 사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주변에 수십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De que se procede a cerrar el Parque Nacional Conguillío precisamente para seguridad de las personas.
산티아고 남쪽에서 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화산은 작년 1월에도 폭발하면서 화산재를 뿜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